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 레저 지수입니다. 8월 중순에 접어들며 슬슬 폐장하는 해수욕장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안전요원이 없는 폐장한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입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휴가철에 해수욕장 방문 계획하셨다면 개폐장 해수욕장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에서는 춘장대 해수욕장에 이어 꽃지 해수욕장이 폐장합니다. 주변 다른 곳들은 해수욕 즐기기 좋겠는데요. 다만 오후에 접어들며 바람이 다소 강해진다는 점 참고하시죠. 이어서 90호와 변산 해수욕장도 월요일부로 폐장합니다. 아직 개장 중인 가마미와 송우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남해안도 지수 긍정적인데요. 명사십리와 율포해수욕장은 오후에 접어들며 바람이 다소 강해지겠습니다. 소지품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동부지역에서는 상조와 구조라 해수욕장에 청신호 들어왔습니다. 바람과 물결, 수온 모두 물놀이하기 좋겠고요. 경고등 들어온 곳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해수욕 어렵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동해안에서의 물놀이는 위험하겠습니다. 특보의 영향으로 해왕 매우 거칠 전망이니까요. 이 부근에서의 해수욕은 다음을 기약해보시죠. 마찬가지로 경고등이 가득하네요. 모든 포인트에서 파고 1m를 훌쩍 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바다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죠. 다행히 제주도는 피서객들을 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서든 물놀이 가능하겠는데요. 다만 중문색달 해수욕장에서는 다소 높은 파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킨스쿠버 지수 보시죠. 종일 매우 나쁨 들어오는 내 지역은 피해주셔야겠고요. 홍도도 오후부터는 유속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미조도는 파고와 유속 모두 스킨스쿠버 즐기기에 제격이겠습니다. 아쉽지만 서핑지수도 붉은빛이 많이 들어왔네요. 유일하게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종일 서핑 즐길 수 있겠고요. 만리포 해수욕장은 오후에 접어들며 파고와 파양이 좋아지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해양 레저 지수였습니다.